요참 민참 뭐 잡아? 방아깨비요. 방아깨비가 있어? 손 내밀어봐요. 손에 내밀어봐요. 아니. 엄마 이 새끼인데 불쌍하다 보내주자. 어머니 어머니 어? 저의 팔이 있어요? 보내주자. 팔이 두 개예요. 엄마 여기에서 다 잡았어. 잡았어요? 유찬아 이건 뭔지 알아? 이거 비트. 비트라고 빨간색 아까 할머니도 봤나? 같이 잡아볼래? 뭐? 이거 방아깨비 어디 있어? 어 일로 와봐 유찬아. 여기 딸이 딸 있어. 딸 일로 와봐. 할머니가 딸 보여줄게. 딸이 어딨어? 여기 있네. 먹어도 돼? 이게 어 먹어봐. 어 이걸 어 빨간 거 따 먹어봐. 많이 빨간 거부터 따야 돼. 뭐? 큰 거 빨간 거 있네. 왔어. 어때 맛이? 응? 쓰지 않나요? 응? 이런 거, 요거 따봐. 요거 빨간 거. 이제 먹어봐. 민찬이한테 먹어볼래. 어, 그것도 빨간 거 먹어도 돼. 그거랑. 응, 그거. 그거 따. 따서 아빠 가져오래 가봐. 먹어, 맛있게 먹고 표현을 해봐. 어떤지. 시들긴 한데. 응. 달콤한 맛이 입에서 퍼져요. 달콤한 맛이 입에서 퍼져요. 우와 우리 유산이 오호 앞니빨이 빠졌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가 이거 잘 지어놨죠 딸? 응? 아 아퍼 하지마. 할머니가 따줄까? 응? 아 아파라. 정민찬이도 줄래? 동생도? 응. 얘가 아, 왜 까시나? 이거 오! 여기 또! 사실은 복분자야 이거. 아 이거 까시려면 조심. 어? 자 아, 잘 안 들어. 자 잠깐만 잠깐만 여기 또 있어. 앙이 따줄게. 아야 자 그리고 유찬아 이거 봐. 보여? 복숭아. 우와. 우와. 어, 만지지 마. 나중에 이거 따먹자. 복숭아 여기 또 있어. 어디? 익은 거 있냐? 아직까지 안 익었어. 이거는 여름 되면 익는데, 익는 거야. 민찬이한테 이거 먹으라고 해. 그래 가보자. 아이스 하는 거. 원래 자두가 안 보여. 자두가. 유찬아 일로 와봐. 이거 있어. 체리. 우와. 아빠 먹는데? 체리 봐. 체리 보여? 할머니 화면에. 응. 형이 따줄까? 자, 따봐요. 먹어본 적이 없어. 자, 따 먹어봐. 나 먹어본 적 없는데? 체리. 요새는 체리 좋아하는 건데 뭐 먹어본 적이 없어. 가자. 제가 농사 지은 고추도 지금 고추 한번 보실래요? 고추 달렸어요. 얘가 뭐지? 큰 거 오이 고추예요. 오이 고추 깻잎도 완두콩 오늘 수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거 복분자야, 복분자. 어. 지은이야, 저기 있고 복분자거든. 그래. 어, 저기. 많이 달린 거. 딸기 똑같은데. 우와, 다양한 거 다 먹어본다.
그거 체리는 딱 하나 달린 거야, 유찬이. 이 체리 안 먹는데요? 딱 하나 달린 거. 유찬아, 반 민찬이 줘, 그러면. 민찬이 줘. 일부러 깨물면 돼, 반. 반만 깨물고 먹어. 안에 씨가 있어서. 딸기, 아, 어떡하냐, 딸기가 없어서. 한번 보자, 이쪽에 딸기가 있나?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아요. 이쁘죠? 얘는 봄부터 가을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 꽃이. 정말 이쁘다. 이쁘나? 이 나무꽃이 로즈마리. 또 열린 거 해만 또 이거 틀리 있어? 아니 골든 뭐지 이거? 골든 얘 꽃이 이름 뭐지 유찬아? 할머니 이리 와봐. 그거 보여줄 거 있어. 뭐 보여줄 거 있어? 할머니, 할머니가 예쁘다고 한 꽃이 여기 죽어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내년에 또 날 거야. 민찬, 정민찬. 안녕. 할머니 이거 빛나요? 그 조금 있으면 불이 와. 불이 와요? 알았어. 이거 안 켜져요? 이제 캄캄해지면 불이 와. 이리 가보자. 일로 와봐. 감자도 잘 크고 있고 대추도 올해는 많이 달릴 것 같고 오이, 오이 줄기 잘 올라간다. 할머니, 여기 모기가 나은 알이 있어요. 뭐? 요찬이 뭐? 아, 오이! 여기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야. 야, 벌써. 여기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 보자, 한번 보자. 여기. 오이가 벌써 있단 말이지. 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랑 여기랑. 네. 또, 여기. 또 뭘 보여주겠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맞네요. 토마토도 자랐어요. 토마토도 어디 자랐어요? 이거 어, 맞아. 응. 토마토 저기도 많이 있어. 근데 익은 걸 좀 못했다. 익은 거? 토마토 지금, 조금 있으면 익을 거야. 캘리 있어? 저기. 할머니, 샌드위치 다 먹으러 가자. 할머니 방송에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응. 저희는 정유찬입니다. 응. 오늘 먹는 걸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응. 다양한 걸 먹어볼 겁니다. 저희 할머니 한번 해. 응? 할머니야. 응. 같이 먹어보려고요. 아, 먹는 걸 체험해보려고 하는데 할머니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뭘 먹을까요? 산딸기? 산딸기? 아까 딸기 따먹었는데. 우와. 뭘 잡아? 이제 그게 복분자라는 건데. 이런 게 뭐지? 어? 어, 이런 거 어딨다. 복분자라는 건데. 딱, 아. 아하, 어떡하냐.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맛이 달려있어. 요 며칠 있으면 내일 모레쯤에, 많이 익을 거야, 유찬아. 그때 익을 때 따먹어요, 우리. 아플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 꼭 씻어 줄게요. 씻고 와야 되겠다. 그래, 씻어서 먹어. 내년에 복분자 이쪽으로 쫙 심어야 되겠다. 할머니, 나 큰일 났어, 지금. 풀 캐고. 가자. 내가 풀 먹어도 되겠지? 어, 먹어라. 괜찮으니까. 진우야, 석류꽃도 피었어. 감자풍뎅이 잖아. 유튜브를 띄운 건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맛을 보겠어요? 맛을 보겠습니다. 이쁘나? 석류꽃 피었어. 오. 토마토 왜 그렇게 커? 이거 봐, 이거 봐. 어디? 아, 토마토가 어? 왜 이렇게 커? 맞네. 그래 좋아? 어. 산딸기 먹어보겠습니다. 이쁘나 이거 봐라.
석류꽃. 신기하네. 어? 진짜 신기하다. 많이 피었지? 응? 진짜 신기하네. 근데 이쪽 가지는 하나도 없어. 여기 석류꽃. 어, 이쪽 가지는 하나도 없는데 요 가지만. 옛날에 어머니 커피도 약간 이렇게 됐다가 번졌잖아. 아, 그랬나? 내년 되면 싹 될 수가 있겠다. 어. 아, 우리 정민산에 갇혔어요. 형아가 좀 구해주세요. 여기가 진짜 감옥이다. 형아가 좀 구해주세요. 여기다가 가져와야 되겠다. 안 돼요. 여기다가 이거 봐, 이거. 이게 다래야. 다래가 아니고. 키위, 골든 키위. 할머니 저 골드 키위. 갇혔어요. 응. 그래서 심었는데. 오늘 이제 나와, 나와. 오늘 저거 방석풍뎅이 잡는 영상이야. 어. 뭐 이 이거 그 다음 편으로. 이것도 달렸다. 이것도 이것도 할머니 토마토야. 또 하려고. 응. 방석풍뎅이 잡는 거야. 자전거래가. 어, 그거 밟지 말고 나오세요 이제. 할머니 하려고. 응.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재밌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수 풍뎅이를 잡아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뭘 할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밤에 잡아서 가져와야 유튜브에 될까? 보여드린다고요?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칠까요? 나는 왜 안 찍었지? 우리 정민산이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주말 잘 보내세요. 어, 재밌게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충성 한번 해봐. 충성. 어,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야? 충성. 오, 정민찬 안녕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이제. 저도 이제 빠라나 벌레로 가는 영상을 하러 가야 되겠죠? 그랬어요? 나중에 또 복싱. 정유찬 이거 그거 나문데. 뭐요? 어. 다치려고 하는데 왜 지금 하래요? 그게 아니고요. 어, 할머니 거기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요. 네. 샤인머스켓 포도예요. 샤인머스켓? 네. 유찬이가 좋아한다고 할머니가 이거까지 만들었어요. 하우스까지. 한번 맺힌 거 있어요? 엉덩이에다가 구멍이 조금 있으면 맺힐 거예요. 있어요. 내가 만들이봐. 갑시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 올 거예요. 오늘 영상 두 개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두 개예요? 어, 왜 그러 하지 말고. 아니, 오늘 영상은 오늘... 세 개예요. 아니, 세 개 정도 아니고. 아니, 폭죽을 아, 폭죽이랑 합쳐서 세 개가 영상이 될 거고. 아. 폭죽 어, 그거 마치겠습니다. 저리가 안녕. 것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민찬, 정유찬. 허이 칭칭. 허이 허이 칭칭. 나도 하고 있어요. 두 개. 와, 춤 한번 춰봐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쪽에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조심. 뱅글뱅글. 이게 다 되는 거 주세요. 다 되는 거. 오늘 영상 불 켰어요. 어? 빨리 끝날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바로 되네, 이리로 와. 야, 그거 하지 마라. 와우. 자, 민찬이도 오자. 빨리 가지 마. 감자밭에서. 정유찬, 이리로 와. 정유찬, 감자밭에서. 오. 정유찬. 숨 한번 줘봐, 정유찬. 엄마, 두 개로 해놓은 건 뭔데? 두 개로. 짜잔. 민찬이, 이쪽으로 와. 민찬! 할머니, 쌈장! 할머니 옆으로, 이쪽으로. 민찬이, 쌈장 세 개!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 쌈장 세 개! 오, 엄마 보세요, 엄마. 와산, 떡기, 나들 손톱 기노를 부를 나이가 아니지, 지금은. 아주 많이 커가지고. 정유찬도 이쪽으로 오세요. 아빠도 오세요. 감자밭에서. 더 빠르게. 오, 더 빠르게. 누가 빠르게 하니? 아, 이게 제일 빠른 거니.
둘, 셋. 머리타게. 머리타게 좀 잘 보자. 머리타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하면 안 돼. 블락 있다. 풀블라고. 이제 우리 이쁜이 하러 가. 이제 없는데 뭐. 저거 해, 저거. 야, 이렇게 해도 되네. 세 개도 되네. 아, 세 개 했어, 그러면. 야, 뜨거. 야, 저 밭으로 들어갔다. 나 이거 피우면 되나? 이걸로.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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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 저거 다른 걸로 또 해라 이제. 엄마 이거 해봐. 이쁘니. 어, 미사 나왔어. 내 총을 받아라. 미사. 내 총을 받아라. 하은이, 저거 여기로 받아줘. 야, 이 받아줘. 이거 보기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마세요. 이 펑 터지는 소리랑 같이 살짝은 이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니, 그 물 안 하면 괜찮아. 유산 멀리 한 개는 더. 여기요? 아니 아니 좀 더 여기 가까이. 아니. 자. 좀 더 됐어. 나 무서워서 기머리 있어. 저쪽 뒤로 가 있어. 그래 여기 찍어줄게 할머니가. 아니. 빨리 가, 유찬아, 저리 가. 오, 정민산, 잘하는데. 오. 그럼 다 여기야, 유찬아. 끝. 이게, 김하고, 진짜 김하고세요. 진짜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쁜 향기 들고. 이쁜아 가서 들어. 기다리세요. 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끝난 거야? 마지막 시험 이거 자, 두 개 봤어. 안 시끄러웠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아니 세 명이서 동시에 서가지고 해봐. 다 같이. 꺼졌다 꺼졌다 꺼졌다. 어머 애기 아니야. 한이 향기 들어봐라 한이. 진우야 한이 향기 줘. 그냥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미사일 머리 내지 하지 마, 미사일 머리 내지 마. 미사일 머리 내지 하지 마. 팔아 하지 마, 미사일아. 팔아 하면 안 돼, 야. 안 돼! 위로, 위로. 아니, 나 무슨. 그러니까 너 연기 다 마셨어. 연기 다 마셨어. 끝났어? 미사일 또 할래? 아, 거기에 바나나를 바르는 이유가 뭐야? 아, 어. 원래 장수풍뎅이가 원래 곤충들을 더 좋아하는데 바나나를 더 좋아해서. 아, 곤충들이? 할머니! 바나나를 좋아해서 곤충력을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바나나를 발라놓는 거야? 어? 여기 발랐지, 여기 발랐지 모르겠어. 거기 말고 여기 발라, 거기 밑에 발라. 그 바나나 발라놓으면 누가 뭐 어떤 게 온다고? 장수풍뎅이랑 이렇게 발라야 돼. 아, 이것도 먹겠다. 아, 이렇게 발라놓는구나. 우선은 이것도 먹겠다. 민찬이 봐, 형아 했는 거 봐봐. 이렇게 바르는 거야. 여기 와서 봐봐. 난 이거 먹으려고 놔둬놔야지. 그냥 먹으려고? 그냥 한 장을 놔둬두자. 아니 여기만 다 발라놔. 그러면 장수풍뎅이하고 안. 그래 그래. 여기에도 다 발라야 되겠다. 어두운 곳을 좋아하니까 안쪽에다가 발라놓으면 되겠다. 안쪽에 바나나를 저렇게 발라. 여기 발라. 아니 거기는 더러워지니까 안 돼. 여기만 해 여기만. 이제 또 다른 데 발라. 어머니 뒤에 여기만 해. 여기에도 바르고 있어요. 아 다른 데. 어 잘했어요. 여기 발라도 돼 할머니? 이리 와봐.
거기 발라봐. 어, 그래, 그래. 그 나무에는 되겠다, 발라라. 장수 풍뎅이랑 뭐? 뭐가 온다고? 사슴벌레 온다고. 엄마는 손으로 발랐어요. 손, 이제 손 깨끗하게 씻으세요. 아니야. 개미 오잖아. 빨리 주워. 주워서 저기, 저기 버려. 최고로 농사 잘 지은 게 강낭콩이다. 그렇지. 나도 강낭콩 키워. 나도 집에서 강낭콩 키워. 키워? 강낭콩. 이렇게 맛있게 키웠어? 아니, 아직 안 자라. 근데 이게 먼저 크고. 장모님 어디한테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까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먹고 싶을 때 이거 주라고. 다 가져가세요. 삶아서 가져갈까? 그냥 가져가세요. 냉동시켜야 돼. 집에서 삶은 거니까요? 예쁘지요? 만지기 좋지? 딱 기분. 똑같이 좋아. 아, 속감이 좋아?